지난해 우리나라 농가들은 가구당 평균 3,400여 만 원을 벌어들여 이 가운데 3,000여 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총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나니 400여 만 원이 남았지만 부채는 여전히 2,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은 3,450만 원, 재작년보다 11% 3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은 29% 1,000만 원이었고, 농업 외 소득이 1,600만 원, 이전 소득과 비경상 소득이 8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기상여건 호조와 축산 수입 증가라는 호재가 있었지만, 농업 소득은 재작년보다 100만 원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지출은 3천여 만 원이었습니다. 소비 지출이 2,400만 원, 연금과 사회보험료 같은 비소비 지출이 600만 원입니다. 비소비 지출은 재작년보다 17%나 늘었습니다. 총소득에서 지출을 제하고 나니 달랑 426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는 게 별로 없다 보니 부채는 여전합니다. 작년 말 기준 농가 부채는 2,700여 만 원, 재작년보다 0.4%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경북은 어떨까요? 지난해 경북 지역 농가의 총소득은 3,490만 원,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 지출은 2,800만 원, 전국 평균보다 200만 원 정도 적어서 그래도 700만 원쯤 남았습니다. 부채는 전국 평균보다 1,000만 원이 적은 1,700만 원 정도로 충북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농가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북 지역의 농가 소득이 최근 2년간 41%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국 평균을 넘어선 반면 농가 부채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낮아졌다는 대목입니다. 경상북도는 소득은 늘고 빚은 줄어든 건전한 재무구조가 형성된다고 판단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고소득 작물 재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